14번입니다. 직선 y는 ox 플러스 k와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지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은 미분을 이용할 문제인데, 직선과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두 가지 그래프는 어느 한 점에서 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점을 A라고 해보면,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FA가 됩니다. 일단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분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FX를 미분을 하면, 곱의 미분을 써도 되고, 전개를 다 해서 미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때 접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미분한 식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가 되는데, 이때 접하는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됩니다. 그럼 접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5를 이항시키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일 때 접하게 되는데, 일단 a가 마이너스 1이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좌표는 0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는 직선 위에도 있는 좌표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 그래서 k가 5가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k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A가 3일 때를 구해보면, 지금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니까 이때는 3, 마이너스 12가 접점이 되고, 직선식에 대입해서 K를 찾아보면, 1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2이니까 K는 마이너스 27. 음수이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값은 5밖에 없으니까, 답은 5, 즉 1번이 답이 됩니다.